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한다면서 전국 처음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 차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제주도 인구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69만 6천여 대로 7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 인구 수 67만 7천여 명을 넘긴 수치로 제주에는 자동차가 사람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동지역과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지난해부터는 제주의 모든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차고지를 증명한 차량은 10만 9천여 대. 차량 등록을 줄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지만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차량 등록 증가율은 4.8%를 나타내며 증가율이 전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차량 등록은 줄기는커녕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에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57%를 넘기며 다른 지자체가 40%인데 반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차고지 증명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민들은 여전히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탄소 중립 이러한 그 시대에 이제 맞춰서 이 교통수단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앞서가는 그 이 도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그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 도시 공간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장거리 승용차 통행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데 환경이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 기능도 좀 좁히고 시설도 적절히 배치하고 자전거나 도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